안녕하세요. 김민혜 원장입니다. 여성의 평균적인 생리 주기는 21일에서 35일 정도 기간이 되는데요. 이 기간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자궁 내벽이 탈락하면서 한 번의 월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월경 기간이 아닌 시기, 생리 주기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부정출혈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이 부정출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출혈은 정상적인 월경과는 구분하기가 조금은 쉬운 편인데요. 대부분 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생리열은 우리가 그 생리양이 많은 날 기준으로 보통 중형 패드 하나 정도는 충분히 적실 수 있는 양의 생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부정출혈 같은 경우에는 소형 패드를 약간 적시는 정도 또는 우리 그 팬티라이너에 묻어나는 정도 갈색혈이 묻어나거나 아니면 팬티라이너에 약간의 피가 묻어나는 정도 그 정도로 정상적인 월경보단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나는 그 팬티라이너에 묻어나진 않아도 그 팬티라이너를 할 정도는 아닌데 소변을 볼 때 닦으면 그 냉해서 묻어나와요. 이렇게 부정출혈을 호소하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부정출혈 기간은 우리 생리 전후 5에서 10일 정도 부정출혈이 시작되면서 생리가 시작되거나 혹은 생리가 끝나도 5에서 10일 정도 계속 갈색혈이 보이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배란기 때마다 부정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에는 환자분들이 보통 생리 끝나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 또 생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또는 이 월경 그 생리 주기 기간 내내 그 한 달 내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부정출혈의 원인은 70% 정도는 원인 미상, 원인이 없이 우리 호르몬 자체가 불규칙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30% 정도는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정출혈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질환으로 인한 부정출혈일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난소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 다음 자궁에서는 자궁내막증식증, 폴립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궁내막증 또는 자궁성근증 근종,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궁경부의 원인이 될 때에는 우리 경부암이라든지 혹은 경부염 이런 것들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 원인이 있는 질환일 경우에는 부정출혈의 치료가 단지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서는 해당 증상을, 해당 원인을,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게 돼요. 그런데 70% 정도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바이오리듬, 면역체계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든지 체질적으로 굉장히 그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할 때 가장 부정출혈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때에는 환자분들도 생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한의원에서도 이런 해당 면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들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정출혈에서 우리 초경을 할 때 혹은 폐경 이행기에 부정출혈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꼭 요하는 그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폐경이 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부정출혈, 피가 난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들은 우리 자궁내막암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부정출혈은 치료가 어려운 증상은 아닌데요. 하지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생기게 하는 증상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무월경인 경우라면 당장 내 생활에 불편한 건 없어요. 단지 생리를 안 하면 생기는 질환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부정출혈이 생기면 한 달 내내 언제 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부정출혈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질환이 있을 때는 질환을 꼭 치료하셔야 되고 만약에 해당 증상이 없는 우리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생활관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상적인 생리열이 정말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상 생리양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상 생리양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양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